모든 걸 동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, 좀 아쉽게 결과가 또 패배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빨리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것 같고, 어떻게든 연패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,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좀잘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 당연히 뭐 팬분들을 당연히 선수들한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, 그만큼 뭐 지금 연패를 계속 하고 있고, 또 선수들이 뭐더 잘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이고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당장 뭐 선수 외국 선수 여기 퍼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안에서 좀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고요. 아무래도 뭐 전술적인 변화나 아니면 조금 선수들의 그 포지션이나 좀 그런 면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기 골을 넣고 하는 득점에 관계는 선수들의 또 개인적인 또 능력이 또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하고 또 훈련 부분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스만 선수가 좀 피로함은 많이 느끼고 있고 좀그 선수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오스만 선수가 좀 상당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본인하고 좀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것 같고요. 좀더 컨디션 체크를 확실히 더 잘해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뭐 제일 큰 걱정은 그 피로도가 쌓이면서 선수들의 또 부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트레이너 팀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정상 라인은 업이라는 게뭐 어디까지 정상 라인은 업이고 뭐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아니라서 뭐그 선수들 다 돌아오기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지금 4월 달 일정이 계속 주중 주말 경기라서 아마 4월 달이 조금 경기가 지나야지 아마 5월 달 정도 돼야지 좀,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뭐, 그 선수도 당연히 뭐, 스트라이커로 나갔으면 당연히 골을 원하는 거는 맞는 건데,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뭐, 그렇게 전문적인 골잡이 선수들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또 부분도 있고요. 근데 뭐, 그 선수들이 아니라도 좀 옆에서 또좀더 많이 도와주고 서로, 한 명이 아니면 두 명, 세명 같이 조금 공격적으로 더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러면서 조금 뭐 골이 터지면 또그 선수들도 또 자신감이 또 쌓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떻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연구를 해봐서 제가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.